본점. 자, 이제 전원회로 파라메타다 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자. 먼저 맥동률. 맥동이라는 거는 리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류에 들어있는 교류 성분을 맥동률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정한 게 요게 DC인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요거를 맥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맥동은 어떻게 표시하냐? 요거는 DC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요 성분. 요거를 이제 맥동률이다. 그래서 이제 DC 안에 들어있는 교류 성분. 자, 그러면은, 자, 요, 이제 DC 안에 들어있는 교류 성분이죠. 그래서 이제 DC에 들어있는 교류 성분이 크면은 안 좋은 거야. 작아야 되는 거야. 깨끗한 직류가 되려면은 작아야 된다 하는 거를 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루트맨 스퀘어지? 요거는 어떻게 할수 있는 거냐? 바로, 요 RMS에서 교류 성분이지. DC 성분의 제곱을 뺐다고도 볼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에 어떤, 여기에서 요걸 뺀 거야.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든 쓸수 있을까? 끝으로 세우면은 이렇게도 쓸수 있으니까 요식은 IDC에 이렇게도 쓰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평균치, 실효치, 파용률이라고 합니다. 파용률. 요 F는 파용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파용률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평균치, 실효치의 비지 자, 이렇게 쓸수 있다 하는 거를 아셔야 되고 맥동률은 작은 게 좋습니다라는 얘기지. 자, 두 번째는 이제 전압 변동률. 자, 이 전압 변동률도 작은 게 좋습니까? 큰게 좋습니까? 그러면은 이 전압 변동률도 작은 게 좋은 거야. 응? 그래서 자 이제 부하, 무부하. 그래서 부하, 무부하, 부하. 요거의 비가 전압 변동률의 공식이었었다 하는 거죠. 요것도 작은 게 좋은 거야. 이게 크면 안 좋아.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류 효율은 뭡니까? 정류율은 들어갈 때는 AC가 들어갔지. 나올 때는 DC가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정류 효율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최대 역전압. 그러니까 피크,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는
뭐라 그랬어요? 다이오드 오프시의 양단 전압이라 그랬지. 이거는 작은 게 좋은 거지. 이거는 클수록 좋은 거고, 작을수록 좋은 거고, 작을수록 좋은 거지. 응? 그래서 이런 거를 파라메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메타 가지고 시험 문제를 잘 낸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내냐? 종류 방식. 맥동 주파수, 맥동률, 종류 효율. 그래서 이제 이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요거에 대해서 내가 60Hz 전원 집어넣었을 때이 맥동 주파수는 단상 반파는 여러분들 대가리가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이 F야. 근데 단상 전파는 대가리가 두개 나오지. 요거는 2F야. 그러니까 120Hz라는 거지. 그 다음에 삼상이니까 이거에 몇 배가 나오지? 3배가 나오니까 얘는 3F. 요거에 3개지? 6F.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180Hz. 요거는 360Hz. 요거는 60Hz가 나온다. 하는 걸알수 있고. 자, 맥동률은 어때요? 이 삼상을 그려보면은 이 삼상이 어때요? 맥동률이 더 커요, 작아요? 맥동률이 작겠지? 이게 맥동이 제일 크겠지? 그래서 얘가 121%. 가장 안 좋은 거야. 맥동률이 크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보다 맥동이 적지? 얘는 한 48.2%. 자, 요거는 맥동이 이거보다 더 적겠지? 이거는 18.3%. 이거는 그려보면은, 뭐 거의 뭐 맥동이 뭐 없을 정도지. 그래서 얘는 4.2.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동 리프를 결정하는 그거는 L 값, C 값, F 값, M 값분의 1이라고 한번 얘기할 수 있는데, 요 M이 뭐냐? 이 단상보다는, 단상보다는 삼상이 맥동이 적어진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맥동 주파수가 클수록 맥동이 적어진다는 거지. 그렇겠지? 이런 공식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야. 응? 그러면은, 이 정류 효율도, 얘는 반밖에 이용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아주 안 좋아. 그래서 40.6%밖에 안 돼. 그런데 이거는 하나 더 이용하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두 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81.2%. 그러니까 두 배. 최고를 얘기하는 거야. 최고. 자, 삼상은 단상보다 맥동률을 좋아. 효율도 좋아. 효율이 어느 정도까지? 96.8%까지 최고 나온단 말이야. 그 삼상 전파는 99.8%. 그러면 산업용으로는 뭘 쓰려고 그럴까? 산업용은 단상보다는 삼상을 쓰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맥동 작게 하려면은 삼상보다는 몇 상? 6상을 쓰면은 맥동률이 더 적어지겠지. 삼상보다 6상 쓰는 그런 거 이유가 뭡니까? 그럼 맥동률 작게 하려고. 자, 그래서 요 차트를 잘 물어보니까 요거는 좀 암기를 해야 돼. 요거는. 그래서 요런 거뭐 맥동률도 물어보고 뭐 효율도 물어보고 맥동 주파수도 물어보니까 잘좀 정리를 해야 된다.